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오는 10일로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무려 40일 넘게 공백 상태인 대법원장 후보자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 왔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 로펌으로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몰두해 오고 있습니다.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대법관으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빚어진 터라 국회는 청문회 및 임명 동의안 처리 절차를 어느 때보다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야는 사법 수장 동시 공백 상태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일단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오는 11일 헌재재판관 전체회의를 통해 최고 선임인 이은혜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장 직무대행은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대법관이 맡고 있는데요. 문제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얼마나 빨리 임명되느냐입니다. 통상 국회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소 1, 2주는 더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소장이 없더라도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 안동한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심판,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이 그런 것들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중대사건의 판례 변경을 위한 전원 합의체 선고가 중단되고 상고심 심리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재와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인 만큼 수장들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인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 논리로 발목 잡기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될 일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인사를 지명했습니다. 사법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